안녕하세요, 요리마니아입니다. 이번 요리는 식빵으로 만든 세 가지 맛 러스크입니다. 식빵 러스크는 짜투리로 만들기도 하는데 요리마니아는 일부러 먹고 싶어서 식빵을 사용하였어요. 식빵에 앞뒤로 버터를 발라주세요. 180도 예열한 오븐에 15분 정도 구워요. 이번엔 에어프라이어에 구울 건데요. 버터 바른 식빵에 위쪽에 꿀이나 시럽을 바르고 아몬드를 올리세요. 아몬드 외에도 다른 견과류를 사용해도 맛있어요. 에어프라이어로는 180도 8분 정도 구웠어요. 오븐속 러스크는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 바삭바삭 앞뒤로 잘 구워졌지요. 러스크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봉지에 러스크를 넣고 설탕을 뿌려 달콤하게 먹는 것이에요. 골고루 섞이게 잘 흔들어 주세요. 시나몬 러스크 만들기.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봉지에 잘 구운 식빵과 시나몬 가루, 설탕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러면 시나몬 러스크 완성입니다. 이번엔 견과류 러스크예요. 견과류 러스크 위에 꿀이나 시럽을 한 번 더 뿌리세요. 크림베리나 말린 건 과일을 올리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설탕을 뿌린 달콤한 러스크, 시나몬 가루와 설탕을 뿌린 시나몬 러스크, 견과류를 올린 견과류 러스크 세 가지만 맛있게 드세요. 요리마니아 레시피 구독 꾹 하트 꾹.